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4주 만이죠? 3주 못했으니까 이제 그죠? 거의 한달 만에 여러분 왔습니다. 한달 만인데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왠지 좀 낯선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다들 뭐늘 우리 늘 뵀었던 그런 분들, 아 이거 잘 지냈었나고 물어보기도 참 항상 지난주는 제가 이제 진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전주는 무슨 뭐 빨간 날이었었죠? 그러는 바람에 좀 여러분들 좀 공부도 좀 하시라고 해서 그랬었고,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시험 그 뭐였었죠? 아, 50선 하느라 그랬었죠? 그리고 지난주는 또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못 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그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주 간만에 여러분 만났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아, 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제일 그 수업할 때가 제일 그 다음에 만난다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야, 이거 그잘 봤으면은 얘기하기도 좋은데 또못본 분들도 또 계시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면 50선 할때 우리 친구가 지금 뭐 앙상블 친구가 얘기합니다. 50선 할 때,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몸이 아주 그때는 완전히 거의 몸이 아주 바닥을 아주 땅을 파고 아주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제가 이제 50선 하면서 보통 보면 50문제 다못 풀었었는데 그날은 또다 풀어드렸어요. 왜냐 글 올리면서 오늘은 끝내주세요. 오늘은 끝까지, 오늘은 끝까지 해서 여러분들 계속 글 올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끝까지 했습니다. 힘드니까 숨은 차지 또 이제 직접 들으시는 건 괜찮은데 이제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 집에서 뭡니까 모니터로 들으시는 분들은 숨소리가 거칠어서 아마 이상하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 야, 우리 맨디님 오랜만이네요. 뭐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들어오셨네요. 난 공부 중인 줄 알았는데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아이, 잘 지내고 계시죠? 모르는 척 맨날 우리 연락하면서 그죠? 맨날 연락하고 있는데 우리 맨디님. 자, 티 없이 아름다우신 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진짜 잘 계셨어요? 그 시험 결국 잘 봤냐는 얘기죠. 네, 시험 결국 잘 봤냐는 얘기인데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해서든 좀 와가지고, 여러분들 뵈가지고 해서 이제 뵙고, 이제 그시 얘기도 좀 뒷얘기도 한번 하고, 좀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좀한주 지나다 보니까 약간 또 어쨌든, 좀 그쵸? 약간 못 봤던 분은 그래도 좀그 속상함, 안타까움이 좀 많이 그래도 좀 사그라들지 않았을까? 네, 잘 봤던 분은 아마 아직까지도 기분 좋으셔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진짜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앙상블님, 덕현 쌤 덕분에 잘 봤어요. 영어 눈요, 영어 많이. 영어 눈이요, 영어 말. 아, 참, 저는 그요 말이 참그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나는 그 영어를 잘 봤으니까 이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기분 좋죠. 네, 아주 기분 좋죠,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은데. 근데 결국은 학교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못 봐도 좀 학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양성훈님 영어만 잘 보신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아, 좀안 좋고. 요번에 이제 어쨌든 뭐, 국어 국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난도를 좀 자리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 방식이 좀 많이, 기존은 좀 달랐는데, 국가직 지방직하고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흔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바로 수능 유형, 요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수능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지문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기가 굉장히 시간상 상당히 많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영어가 시간이 필요한데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상당히 또 많이 이제 축소 줄어들어 가지고 영어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요번에도 사실은 그 크게 사실 영어 자체를 요번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사실 뭐 지방직은 아직 해설을 제가 못했습니다. 아직 해설을 못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직의 교육 말고 이제 일행 쪽에서 이제 놓고 보게 되면은 찍으시면은 진짜 된다. 제가 이제 문제를 처음에 딱 이렇게 이제 받아보면은 저도 제가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 스킬을 주로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스킬대로 이렇게 이제 풀어봅니다. 네, 풀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는가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그 어떤 그 틀로 나왔는가 출제 방향이 좀 달라졌는가 이런 걸좀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스타일대로 제가 이제 찍어보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강의했던 대로. 근데 다 풀리더라고요. 그냥 아주 진짜 뭐 너무너무 가볍게 뭐 빈칸 주변 봐라 특히 내용일치 여러분들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용일치 같은 경우 뭐 문도 문미 봐라 그러면서 이제 부정 있는 부분 잘 보자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었었나요? 그래서 쭉 부정 있는 부분 거기가 정답이었었고 마지막 20번 문제 빈칸 채우기 앞에 엔드가 있었다 엔드 앞에 보니까 부정이더라 그럼 뭐였습니까? 어조가 부정이다 어조로 풀어가라 그럼 둘 가운데 좀 골라줘야 되는 거 물론 어펜딕스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문제는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뭐 이제 그틀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뭐 이러다 보니까 풀만하네 괜찮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해설 달아야 되잖아. 저는 해설 달면 뭐 단어 수고 정리하고 해설하고 그다음에 해석도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걸 해석을 하려고 했으면은 아이씨 이거 완전히 그냥 망가졌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현재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어렵게 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답의 힌트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진짜 지문 자체로다 좀그 어떻게 보면 국가직대보다도 좀더 어려웠었던 그래서 해석을 만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난감했었을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나 뒤로 보고 나서 여러분 평도 보게 되면은 찍었어요. 그래서 잘 봤어요. 뭐 이게 이제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해석이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찍은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안 보였었던. 야, 요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했던 방식,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그런 데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전부 떠나셔야 돼요. 그죠? 노량진 떠나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고민할 건 사실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믿고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영어만 잘 보시면 좀 사실은 좀 그렇죠. 양쌍불림 어떤 과목이 발목을 잡으셨나요? 조금 속상하네요. 네, 우리 맨디님 저녁 먹고 쌤 얼굴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전에는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랬었잖아. 힐링하고 갑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한동안 안 보여가지고, 좀 마음이 급하다. 그죠? 맨날 마음이 많이 급했죠? 항상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이렇게 잠깐 만나서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10개를 1분 내에, 뭐 10개를 10분 내에 보는 거, 10개를 1시간 내에 보는 것보다는 5개를 1시간 내에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좀더 정확성. 지금 그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양이 우리 시험 문제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하는 걸전 제일 싫어하죠. 물론 마지막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스킬대로 풀기 위해서 스킬 연습하기 위해서 많이 좀 풀어봐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양보다도 정확성이 굉장히 좀 중요시해라 그런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맨디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정확성에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맨디님 아이고 전 영어도 그랬습니다. 우리 드롱팬분들 모두 서울시에 대박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그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진짜 아주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감사해요 맨디님. 전 직렬이 지방직밖에 없어서 아 맨디님 포함
드론팬분들은 서울시 대박나시길 그랬습니다. 진짜 대박나시. 지금 서울시는 저 항상 그 제가 이제 그 서울시 특강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말이죠. 그 서울시는 반전이 가능합니다. 항상 그 전문자가 그동안 나와서도 상당히 좀 많이 다르죠. 굉장히 좀 많이 다른 편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대로 좀 공부를 해줘라. 물론 이제 그 스킬이라는 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만, 근데 이제 짧잖아요. 일단은 뭐 지금도 열심히 뭐 서울시 문제 만들다가 지금 왔는데요.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 짧으니까 거기에서 어디에서 힌트를 찾아내고 뭘 묻고자 냈는지 자꾸 그 힌트 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 즉 논리적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짧으니까 짧은 데에서 뭐 그 힌트를 뭐 양보로 전 역접으로 줬는지 뭐 단어를 가지고서 풀라고 문제를 준 건지 세미콜론을 준 건지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그 숨어 있을 것 같은 어떤 한 단어 원스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스를 한때 몸에 썼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원스 하나 가지고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접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서울시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다. 예, 항상 서울시는 여러분들이 뭐 다 잘 풀었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많지는 않고요. 서울시는 잘 찍었어요가 진짜 많습니다. 예, 진짜 많습니다. 뭐야 우리 그 티 없이 아름다우시면 저요 그랬습니다. 도깨 스킬로 찍은 것 맞고 계속 푼 거는 아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아유. 티 없이 아름다우신 분 왜 끝까지 찍지 해석해서 풀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스킬을 적용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를 문대서 이제 감을 잡아줘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문도 한 두 문장 정도는 정확하게 해석해라. 만약 두 문장 정도 해석했는데 안 보인다 그래 자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보면서 보다 더 거기에서 무슨 얘기 하려는지를 잡아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그 글이 안 보이는데 자꾸 세 번째 네 번째 줄 자꾸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버리느냐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거나 원하는 표현을 찾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서 얘기를 풀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 자체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이런 거에 조금 더 정확성을 높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한 지문 정도는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을 하라. 바로 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무리 좋은 스킬이라도 정확히 해석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저도 연전 이번에 동키는 동전쌤 덕분에 그래도 괜찮은 다들 쉬었던 어이라 몸부 다 나갔어요. 아이 똥바보 아이 똥바보 참 뭐 똥바보면 똥바보야 우리 맨디님 아이 아유 우리 조이스님은 또 왜 또 문법에서 갑자기 까막는데요 아이 참 미치겠어 이거 뭐였잖아 이거 그래서 아까 조이스님이 풍선 쏘셨죠 그죠 갑자기 오늘 별풍선 시작하자마자 날라와서 깜짝 놀래 감사드립니다 네 좀 있으면 조명판 살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을까 한번 그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멀었죠 네. 옆에서 비웃고 있는데 씨 그냥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그 저기 그 별풍선 쏘신 분들이 기분 좋지. 이게 참 그 문법에서 까막눈이 될까요? 이제 서울시는 다르죠. 서울시는 그 보통 이제 1, 2, 3, 4번 문장 주는 것보다는 밑줄로 주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 전체에 대한 이제 분석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대부분 서울시 특강 듣고 계시라 믿습니다만은 거기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이제 문법 분석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거기서 이제 강의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 조금 연습하시다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가급적 서울시는 지금 뭐 새벽 그리고 목요일 하루죠 하루짜리 하는 거 그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장내기도 하고 나중에 50선도 좀 들어주시고 하면은 그 정도만 쌓인다면은 뭐 서울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서울시는 좀 100% 자신 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그죠? 요번에 솔직히 뭐 제가 여러분 평상시 강의한 데서 벗어나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봅시다. 진짜 없죠. 그래 뭐 단어가 물론 쉽게 넣었습니다. 수고도 그렇고 말이죠. 변화가 없잖아요. 독해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서울시 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렉걸리에서 나갔다 왔더니 위 대화가 하나도 안 보이네. 어이구 그래요? 아 저도 이번에 시험 보기 전에 새벽 모 같이 해주신 거 기출 독해 보고 왔더니 독해만. 아하 그렇군요. 아 이상한 올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로 이상한 올령님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자, 잘 계셨던 거죠? 네, 잘 계셨던 거죠? 네, 시험장에서 제발 제정신. 왜, 시험장만 가면 제정신이 안 듭니까? 왜, 갑자기 머리가 정상이 안 됩니까? 이거 좀, 편안하게 조금 하셨으면 좋은데, 라는 말씀드립니다. 전 그러잖아요. 저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이제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잘풀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그래요. 뭐 시험이 날 잡아먹겠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그 시험을 좀 보는 편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뭐, 아, 못본 그만이지. 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좀 다를 때, 저는 아직 공무원 시험을 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절체절명의 이런 시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본 적이 사실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시험을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제가 이제 어떤 목표를 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제가 이제 실패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까는 어떤 분이 들어왔다 갔었죠? 그 미국 사람하고 대화 가능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카츄샤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할 수는 사실 없을 텐데 알면 그런 얘기 안할 텐데 한번 지나가던 사람인가 봐. 지나가는 관객이. 이제 지나가는 과객이. 뭐 요즘은 뭐 그래도 이제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미국 애들하고 같이 살 때랑 좀 다르게 이제 뭐 청산유수처럼은 좀잘안 나오겠죠. 많이 뭐 해본 지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래도 많은 말은 하죠.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옛날에도 미국 애들이 저보고 아우 참 영어 잘한다 그랬어요. 발음도 좋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러잖아요. 저는 그 미국 사람하고 이제 그 미국 애들하고 같이 살기 전에는 저는 발음 끼워가지고 공부를 했다고요. 저 혼자. 아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그 시험도 저는 한 번도 그뭐 실패한 게 아니고 딱 단번에 좀 사실 됐었는데 말입니다. 자 맨드 공인님 맞아요. 진짜 전그 뭐에 씌었는지 그 뭐에 씌었어요 도대체. 아우 진짜 아우 아우 그냥 아우 아우 맨디님은 내가 때려주시면 때릴 데가 없어.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때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저만 뽑으면 왜 그럴까? 어쩜 알아서 독일어 문법 점수 조절을 그렇게 잘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는 우리 맨디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독해 잘 보면은 문법 잘 보면은 독해. 참그 희한합니다 그게. 특히 내가 이제 모의고사 낼때난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는데 그런 거 보면 꼭 그것도 좀 그래요. 아따 뭐 맨디님은 또 오랜 뭐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풍선까지 쏘십니까? 별 풍선 오실게. 알겠습니다. 네. 조명판 사는데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기쌤 서울시가 유형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 있어요? 서울시 독해 문제 중에 말씀해 주신 힌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국어적인 문제겠죠? 좀 대결을 하면 될까? 속으로 억지로 맞추면 답이 이해가 되긴 해요. 아, 국어 문제가 조금 되죠? 논리 독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해놓고도 안 된다 그런 얘기 같은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제 유형 서울시가 좋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시면 아주 쥐약이신 분들도 계신데 말입니다. 아 우리 친구분들은 아니라서 참 좋습니다. 풍선은 마음으로는 많이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 준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도 감사드린 거고요. 하나를 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여러분은 만 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저한테 모든 마음을 줬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뭐한 개, 10개, 20개 아유 좀 그쵸. 그래도 맨디님이 50개 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하객 사일구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유 올해 나도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진짜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랬습니다. 네, 엔 이은 늘 0917님 늘 0917님 늘 0917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늘 0917님? 그분을 그저 처음 보네? 뭐 우리 뚜뚜님 그늘 0917님 얘기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앙상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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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디님 케빈 뚠뚠이 앙상블 진성의 로백 심우철 메간 아니 아, 아까 그 지나가던 과객이신 줄 알았더니 그 안 나가셨네요.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샘마리동 너무 좋다. 오랜만에 왔으니 별풍선 쏘겠습니다. 아, 아니 뭐 뚠뚠님까지 뭐 뭐야 너에게 또 입덕. 아니 오덕 입덕이 근데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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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울시는 양치기 하면 좀 효과가 좀 있을까 그래요. 사격419님. 아, 일단 그 감을 잡으면 양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감만 잡고서 그냥 계속 풀기만 해버리면은 아, 쉽지가 조금 않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뚠뚠님 어쩐 일 오늘 10개 시간 없으십니까? 자, 그럼 오덕 입덕이 뭐예요? 그, 저, 맨디공이요. 입덕, 오덕. 저도 사실상 정 같아서 모르겠어. 완전 빠질 거 아닌가요? 그랬습니다. 네. 아, 여기 입덕. 입덕. 입이 가볍거나 험하여 입게 되는 피해를 반응. 뭐야, 이건 또. 그건 아니잖아. 옆에서 이상한 거 보이지? 입덕은 그 아주 험한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419님 그럼 뭐 우리 그 뚠뚠님이 나를 욕한 겁니까 지금? 험한 말? 그건 아닌데 그죠 뚠뚠님? 아이 참 이상하게 옆에서 그럼 국어사전을 보여주고 이상하게 보냈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제가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논리독해 하는 거. 그 방식대로 조금 보시면서 단문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뚠뚠님. 네, 입덕 오덕. 네, 완전 빠진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상올리용님. 아유, 말씀해 주셨네. 맨디님 아이디만 봐도 다들 너무 반갑네. 그죠? 아우, 덕질. 네, 덕질이라는 얘기는 저도 조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죠? 이상올리용님 반갑습니다. 헉, 입덕 그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입덕, 입덕. 떡 악성물 앞으로 편하겠다는 거겠죠. 아 그래요? 아 입덕 아 아, 네 대근야님 아유 또 가만히 계시다 또 한 말씀 거들어 주시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앞으로 편하겠다는 거겠죠. 아유 오늘 꼭 별거 있는 아유 맨디님 반갑습니다. 오덕은 오타구니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오타구니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덕 언제 한번 저도 한번 그 봤는데.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도 쓰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는 잘 못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데 입문에 딱 덕질이었습니다. 이상올리는 아 오덕 아 좋습니다. 이게 참 요즘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듣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 안 나올 겁니다. 이상한 또 찾지 마십시오 또. 뭐야 지금 잠깐만 국어사전은 잠깐만 입들 한자 들이과 옷하고 어떤 분야의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 입덕을 한국식 발음으로 바꾸어 부른 오덕후의 덕을 합성하여 만든 신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푹 빠져있다는 얘기였죠. 네, 마니아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좋아요. 입덕 덕후로 들어가는 거. 아유 좋습니다. 오늘 그 뭐 그 거기에 그래도 설명이 나와 있네요. 오덕후. 아유 좋습니다. 오타고. 개비 뚱뚱님 막 아 저 불렀나요? 그랬습니다. 네 불렀어요. 잘 지내죠? 어디 갔다 이제 와서 저 불렀어요. 근데 뭐 자다가 봉창 두들기 소리가 있어요. 맨디님 오타고 맞습니다. 뚱뚱님. 새벽 먹으랑 서울시 놀림 독해하고 있고 거기에 작년 오렌지 먹고 사서 풀어볼까 하는데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독해 하고 있는 거, 그 방식을 좀 잘 좀 좀 적용을 시켜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 문제만 그냥 막 풀어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 때 내만의 패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접근법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에서 열까지 무조건 해석 쫙 하다 보면은 똑같은 한 문장 내에서 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힌트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에서만 힌트를 찾아버리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논리독해서 할 때 이거 뭡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고리, 한 문장 사이에서도 어떤 힌트가 될 만한 걸 자꾸 계속 표시하잖아요. 찾아보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거든요. 그것만 조금 해주시면서 해주신다면은 뭐 서울시는 진짜 거꾸로 해석 안 돼도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일단은 그 스케줄은 좋습니다. 학교 사이군님. 근데 이번에 서울시 앞두니까 샘 덕후들이 주변에 더 많아져서 그래요. 스튜디오 오늘 다 쌤한테 빠졌어요. 그랬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어우. 네, 맨디 공연 못하고 한 분야 열중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랬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얼마 전에 상담받았던 학생이에요.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라디오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늘 0917님. 아 얼마 전에 상담받으셨어요? 근데 왜 눈물 표시하시나요? 네, 뭐 결과 안 좋았나 봐요. 슬퍼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7시입니다. 월요일 7시. 흔히 얘기하는 말로 라디오사 채널 고정 그러죠? 뭐 이런 얘기랍니다만은. 네. 자, 맨디 공연님 더큐멘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뚠뚠님 좋아요. 맨디 광팬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견생 그랬습니다. 아유 왜 또 부르십니까 우리 뚠뚠님. 자, 뚠뚠님. 뚠뚠님은 내일 보내, 모레 보내요. 네. 내일도 볼 수 있죠? 모레도 보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반갑게 만나니까 지금 기분 좋네요. 네. 늘 월요일 날 이렇게 만났었는데 한 3주 진짜 못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특히 지난주는 아,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진짜 꼭 좀 제가 사실 네,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뭐 그 다음날 대구 수업도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못해서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게 잘 여러분들 그 공지를 띄우면 여러분에게 연락이 갑니까? 어떻게 연락이 가는 거예요? 공지 띄우면은 그 한번 그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공지는 올렸는데 그 공지 띄우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와서 봐야지만 그 내가 공지 띄운 것이 여러분에게 좀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들어와 봐야지만 되는 겁니까? 네. 네, 뚠뚠이 아 모레 보는군요. 아 모레로는 내일 안 봐요. 왜 내일은 안 오는 거야? 어? 네, 뚠뚠님도 실강 들으시나 봐요. 저도 이번에 듣는데 같이 파이팅이 어렵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뚠뚠님은 뭐 늘 실강에서 보죠. 뭐 그죠? 우리 맨디님 한동안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였었죠, 그죠? 그렇지만 늘 보고 있었죠. 이거 뭐 학교 사이군님은 또 뭐 공지가 있었나요? 그런데 공지가 어디에 뜨는 거예요? 방송에 들어오면 그 안쪽에 게시판이 때문에 옆에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아마 시간에 대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아 시간이 안 돼도 공지는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 조이스님, 아 우리 학교 사이거든 모르셨나 봐요. 네, 조이스님 그 들어와서 봤어요 그랬습니다. 네, 공지 게시판에 올라와요. 뚠뚠님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아 연락이 안 가는 거예요. 야 연락이 가면 좋은데 어떻게? 그러면 좋은데. 특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열혈 팬분들, 드롱 팬분들만이라도 근데 앞으로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저도 사람인지라만이라 몸이 안 좋거나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또 못 뵐 수도 있는 날도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하루 여러분 일정을 짜고 말이죠. 그럴 때 또 기다렸다가 애석하게 또 못 만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에, 그럴 수도 있는데 미리 알려드리면 참 좋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무튼 굉장히 오늘 반갑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지금 뭐 서울시 공부하시라고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오늘도 어쨌든 이렇게 나오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었군요. 별방 안내라고 그거 해서 올라가는군요, 그게.
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한 주 정도 지나서 그런지 시험 결과 얘기는 별로 안 하네요. 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만일에 지난주에 썼으면 시험 문제 얘기 많이 했었을 텐데 난도가 어땠어요? 몇 점 정도 뭐 괜찮아서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지나고 나서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어느 정도 잊었죠?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네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다음 주에 만나면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만나면 굉장히 여러분들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나는 잘못한 게 솔직히 없는데 그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못 봤을까 봐 저 혼자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 다음날 보게 되면 말을 제가 못해요. 야 시험 볼 때 이거 나왔잖아 이렇게 풀라 그랬잖아 이런 거 나왔는데 이것도 틀렸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 참 바로 그건데 아무튼 괜찮네요. 한 주 지나서 그 말이지 앞으로 그럼 시험 끝났을 때 바로 다음 주 말고 한 주 쉬었다가 좀 만나면은 시험 얘기는 또 덜 하게 되고 그런 마음도 좀 덜 무겁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긴 하네요. 학교 살고는 아직 몇 달 안 났지만 아프리카 방송 일주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그랬습니다. 저기 잠실 그 실내 유치원 하나 빌릴까요? 일주년? 아니 그러니까 아직 일주년 좀 아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 살고 몇 달 남았죠. 우리 내가 몇 월에 시작했어요? 11월이에요? 네. 야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그 잠실 뭐 종합운동장 정도라든지 아니면 실내체육관 정도 그런 데 하나 해가지고 해서 한번 1주년 기념으로 한번 말이죠. 한번 하는 거 어떨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야 학교 4.1군이 벌써 1주년 얘기해 주니까 아주 기분 좋네. 맨디녀 1주년 벌써. 네? 8월 14일. 야, 8월?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개설일인데 그 사이에 한 개설일은 네네네. 그러니까 개설해 놓고 한 달 정도 뒤에 시작했을까? 그럼 한 달 정도 뒤 아닌가요? 9월쯤 했나 그랬죠.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게 잠실에도 미리 알아봐야 되겠네. 혹시 자리가 있는지. 혹시 미리 예약을 해야 될 테니까 말이죠. 잠실역에서. 아이 이건 좀 심하다. 잠실역에서 하신다면 상경하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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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모임 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노래 드디어 듣는 건가요? 영어 콘서트. 이야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실내 체육관에서 말이지 영어 강의 한번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한번. 아 근데 우리 영어 강의도 하고 중간에 이제 그 가수들도 좀 초청을 해가지고 해서 말이죠. 즐겁게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말이죠. 중간 중간에 영어 강의도 하고. 야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이거. 그죠? 상당히 즐거울 것 같은 생각 드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영어도 잘할 거고 그다음에 그죠? 영어하는 것도 재밌을 거고 노래도 또 듣고 말이죠. 우리 연예인들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야 이거 괜찮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한번 해줄까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으네요. 우리 시험 다들 대박 나고 그런 덕에서 콘서트 보는 거예요. 근데 오 한동이 도닥도닥 영어 콘서트. 야 이름까지 또 붙여주네요. 도닥도닥 영어 콘서트.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이거 한번 야 응원봉도 만들어요. 야 이거 좋네. 그 야광으로 해줘. 그죠? 야광으로 해줘. 불도 끄고 말이죠. 그래야지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항상 응원봉은 D 알파벳 봉으로 우리 뚠뚠님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여 주시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뭐 다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서 즐거울 거고 그건 나로 인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모 한 번 바쳐서 한번 콘서트도 한번 해보는 것일까 생각됩니다. 네, 어떤 방법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실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네, 뭐야?
그건 뭡니까? 열흘 뺀 등수도 있어요. 별거 다 보여주시네요. 자, 디엽씨 아름다운 오즈 플래카드 준비할게요. 엑소 불러주세요. 아, 내가 받는 월급으로 엑소를 과연 불러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원장님 협찬은 절대로 안할 거고. 노래는 들어드리죠. 아, 노래는 들어준다. 아, 근데 그런데도 잘못 틀었다가 큰일 납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제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요즘 몇인 이상 뭐 이런 데서는 음악 못 틀잖아요, 좀. 저작권 때문에 돈이 있어요. 돈 내야 됩니다. 아이고, 스마트010님, 아유,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010님. 아유, 네, 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죠? 네, 몸 괜찮으신가요? 네, 저 괜찮습니다. 우리 스마트010님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네,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이고, 좀 늦었죠. 네,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네,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유, 맨디님 좋은 생각인데요. 그랬습니다. 엑소. 아, 뭐, 나도 노래는 그런 데를 좀 하는 편입니다. 뭐,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잘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래는 괜찮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기회 되면 뭐 잠실이 아니어도 실내 체육관이 아니어도 그래도 한 번쯤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잠깐 또 우리 그 머리 식히러 영어 한번 가볼까요? 머리 식힐 겸. 네, 영어를 하는데 또 머리 식힐 겸 하니까 좀 그렇겠죠? 네. 요거는 전에 한번 보신 분도 한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자, 한번 이거.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 서울시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한번 자, 정답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즐겁게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갑자기 좀 죽어 있었던 한번 살려내는 그런 시간을 잠깐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죠? Excess of secrecy 그랬습니다. Thanks to 그랬습니다. Excess of curiosity and thus serve to 그랬습니다. 이야, 어때요? 어떻습니까? 자, 왜 아무도 안 들어와? 정답 몇 번? 영어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머리가 지금 잠겼나요? 잠겼나요? 자, 잠겼나요? 자, 머리 한번 다시 한번 회로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었던 거, 자,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어를 봅니다. 항상 불림. 아, 오랜만에 영어를 보시는군요. 아, 합격사유는 다달라, 3번, 3번, 5번? 에이씨, 누구야? 깜짝 놀랐잖아, 지금 내가 5번. 맨디님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저는 가드 오브 프로텍트 의식의 흐름 그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4번. 아, 야, 전에는 단순히 단어 문제 냈을 때는 그냥 답을 탁탁하시더니 요게 바로 서울시란 말이죠. 그죠? 보기 있는 단어 모를 리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아주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네, 5번이라고 한 스마트 010님. 에, 잘못하면 강퇴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릴 거다. 늦게 들어와가지고서는. 에, 아, 맞아요. 논리 독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풀기 싫은 거죠. 아이, 그래도, 자, 우리 서울시가, 그래도 한 뭐, 잠시 그래도 서울시라는 게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가는 거보다는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 즐겁게 여러분 우리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간만에 만나가지고 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어라는 거 우리가 모인 게또 영어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저 때문에 모이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야, 왠지 3번일 것 같은 2번일 것 같은 네, 그냥 엔드라서 합격사일군님, 네, 합격사일군님 그냥 엔드라서. 합격사일군님, 합격사일군님, 엔드라서 뭐, 엔드라서 뭐, 그래서 몇 번이라는 얘기입니까? 엔드를 활용한, 맞습니다. 엔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감 잡으셨군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엔드보라는 거예요, 엔드. 엔드보라는 겁니다. 엔드보라는 겁니다. 엔드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end가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열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열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주시는 건데, 요걸 과연 여러분들이 요걸 똑같이 그 동의어로 볼 수 있느냐가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항상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는 똑같은 단어 쓰는 거 진짜 싫어한다. 같은 그 뜻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갖는 동의어, 유의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전문제 내는 건데 말입니다. 바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죠? 1번은 아니겠죠? 동의어라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inhibit은 억제한다는 얘기, protect은 보호하다는 얘기니까 말입니다. disguise는 우리가 위장하고 변장하고 서플라이드 대신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도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3번 하면 4번이 되어버립니다. 3번 하면 4번입니다. 학교 419님 3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학교 419님 3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답 3번 맞습니다. 네, 정답 3번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문처럼 좋습니다. 네, 4번을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invite라는 게 여러분 초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초대하고 유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바로 provoke라는 것도 자극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자극하는 거니까 뭔가를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나친 호기심이 지나친 비밀주의가 그죠? 지나친 비밀주의가 지나친 호기심을 유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발한다. 유발한다. 끌어들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한 어떤 충동도 또한 일으키게 된다. 이런 얘기죠. impulsive입니다. 자, impulsive. 충동도 바로, 예, 바로. 여기서 여러분 더 매리라는 게 여기 지금 다음에 명사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강조해주는 역할이죠. 바로 그러한 충동도 바로 provoke 한다. 자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막고자 하는 비밀주의라는 거죠. 막고자 하는 어떤 충동 이러한 것, 욕구 이런 것들도 프로보크 자극해낸다 이런 식이 됩니다. 물론 엔드 여기서 물론 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더스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어쨌든 일단은 엔드라는 것은 우리가 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학교 419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해석하려고 하면 이상한데 휘말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은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 문제 더 준비해봤습니다. 한 문제 더 준비해봤습니다. 한 문제 더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엔드를 활용해서 말이죠. 인바이트하고 이제 프로보크를 우리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같은 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것. 요게 조금 필요하겠죠. 그것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서울신학 뭐 이제 그 논리독해서 제가 하는 게 기본이 이거잖아요. 순접이냐 역접이냐 아니면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석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틀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기조. 요 기조는 일단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가볍게 조금 해석을 해내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네, 바로 그 점을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419님은 또 3번을 찍으셨네요. 네, 학교 419님은 또 3번을 찍으셨네요. 우리 뭐 여기에서 뭐 지금 전부 다 조용합니까? 그러게 어떻게, 아유, 학교 419님만 계속 답을 올려주시고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별로 이렇게 크게 없나요? 그래? 뭐 생각이 없습니까? 영어라면 이제 보기도 싫습니까? 아주 지긋지긋합니까? 영어는 쳐다도 보기 싫은 건가? 어떻게. 아이고, 레이너스님, 저도 3번이요, 저도 3번 같아요 그랬습니다. 네, 네, 자, 3번, 우리 밴드님도 3번으로 갈아타셨고, 3번인 것 같습니다. 3번. 아, 좋습니다. 뭐, 티 없이 여러분 나오시면 웃고만 해요, 그냥. 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요즘 날이 더운데. 날이 참 많이 더워졌죠? 네, 바로 그겁니다.
더운데 잘 지내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도 by the standards account of the 이놈이 자, of the car accident at first seen to 그랬습니다. Police officer was surprised on third investigation to find that it was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 저 구조가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양보의 접속사로 이렇게 주어됐고 동사됐고 여기 주절이 된 거고 주어동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surprise to 부정사 이렇게 돼버린 거죠. 몸에서 놀랐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처럼 솔직히 보이기는 하죠, 그죠? 복잡한 구조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old는 우리 양보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어조가 여러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바로 역접이 돼버리죠, 그죠? 역접이 돼버리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거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진짜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그래 이런 것을 굉장히 의도한다라고 할까 출제하시는 분이 어머 진짜 상당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뭐 서울시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는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도 아 이건가 아 이런 어조로 가겠구나 여기선 이런 어조가 필요해 역접이와 순접의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것만 생각하시면 답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답을 말씀드려볼까요? 네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일구님이 제일 먼저 정답을 올려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레이노스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3번이요 그래 버리셨습니다. 아유, 방금 처음 보는 분 같은데요, 레이노스님.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올드 양보 때문에 일단 양쪽이 바로 뭡니까? 역접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는 바대로 역접으로 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이거는 지금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어조가. 어떻습니까? 그죠?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역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게 지금 이거 뭡니까? 3번 하나밖에 사실 없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lthough는 다시 얘기합니다. 역접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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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가 돼 이건 플러스가 돼버리는 것이고 이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although가 역접이다. 그래서 지금 역접 관계로 돼 있는 보기는 이거 3번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드린 이 두 개의 샘플 문제입니다만은 바로 서울시는 이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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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019님 읽다가 문제 다 끝나네요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찍으시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니터로 봐가지고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정확히 잘 안 보여요. 지금 또 내 머리가 또 크다 보니까 다 가리잖아요. 그죠? 그죠?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였을 것 같아. 아유 내가 좀 비켜드릴 거 그랬구나. 그죠?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 인자에 비키네 그죠? 머리 큰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 풀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서울시는 단어를 지문 속에서도 어렵게 넣고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문 속에서 근데 지문 속에서 어려운 것 때문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해서 정작 정답은 쉬운데 엉뚱한데 여러분이 관심이 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하고 완전히 멀리 가가지고 해서 틀려버리는 네, 바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논리 독해하면요. 독해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독해하기 싫어져요. 아이고 일단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둘을 겸해줘야 되고 결국 문제를 접할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좀 접근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겁니다. 아 딱 보면서 아 이거 역접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이스탠더 바로 바이스탠더 우리가 구경꾼이죠. 바로 지나가는 행인의 설명이 되는 거죠. 차사고의 말이죠. 처음에는 뭐뭐처럼 보였지만 경찰이 말이죠. 놀랬어요. 추가로 조세 보고서는 말이죠. 알고서 말이죠. 그것이 뭐라고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아, 좀 아까 올더가 있었으니까 일단 역접이 돼줘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줘. 그리고 처음부터 무조건
이거를 무슨 스킬로 간다, 논리독해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딱 요거 보시면서 딱 요거 보면서 아 일단은 역접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가볍게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역접일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는 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보면서 아 역접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서 뭐 단서될 만한 또 있나 추가 단서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또 하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처음에는 이라는 요 말이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지금 요거 아주 중요한 단서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랬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는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죠? 처음에는 그랬다는 얘기, 나중엔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죠? 아까 그 과계 분, 예. 지난번 저를 처음 만나다 보니까 뭐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뭐 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처음에는 뭐뭐 했지만 그러나 뭐뭐 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t first라는 요 말은 기본적으로 역적. 네, 바로 요것이 있다.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바로 요구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이라는 말과 여기서 요것이 요 관계가 또 역접임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뭐 했지만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뭐뭐 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바로 그거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힌트는 사실 이것도 좋습니다만 요것도 여러분 힌트로 줬다라고 생각하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린 거 두 개 요거 지금 보신 것처럼 전형적인 네, 그런 두 문제. 좀 아까 첫 번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점. 네, 고를 가지고 하면 뭡니까? 엔드죠? 순접이니까 일단 동의 관계를 고르라는 거였었고요. 올도. 네, 요것은 역점. 바로 그걸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가시는 것. 요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에퍼스트도 마찬가지였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점을 보여주는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네 논리독해 완전 신세계를 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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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잘 맞추고 있죠 지금? 태엽씨 여러분 나오시면 도끼하기 싫어져 그래더니 조금만 그랬더니 무슨 뭐 완전 신세계 그랬죠 이거. 조이스님 서울시 단어가 좀 걱정되어 그랬습니다. 서울시 단어가 글쎄 서울시 단어 서울시 단어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게 좀 뭘까 그걸 좀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서울시 단어는 조금 더 일단은 뭐 수업 중에 제가 이제 그 다뤄드리는 것들 좀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조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걸 좀 많이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 토요일 모의고사에서도 unintentional malice가 바로 연결 안 돼서 애먹었어요 그랬습니다. 아 그랬군요. 해석 안 해서 바로 두 개를 연결했을 텐데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요거 참 그런 거 어딨냐 그렇죠? 우리 친구가 지금 뭐냐면은 A콤마 나 B였었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malice 나쁜 의도였었다 이렇게 표현해 나쁜 의도 malice가 나쁜 의도 bad will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랑 연결시키는 문제였었죠. 아마 들으신 분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 말입니다. 자 우리 티 없이 아름다운 시원자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그 뭐로 봤어요? 교행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행으로 보셨나? 뭐 물어보셨나? 티없이 아름다우신 분 어떻게 됐어요? 조금 뭐 문자를 주든 지금이라도 올려주시든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학교 사이고 혹시 제가 정답 스포를 아유 아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말입니다. 레이노스님 아 논리독해 너무 좋아요 그랬습니다.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 계셨나 봐요. 처음 보는 닉네임이었었는데 아무튼 오늘 만나서 아주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마다 좀 이렇게 진행하니까 말이죠. 레이노스님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에, 논리독해에서 핵심은 두 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 네, 이것도 좋죠. 이중부정, 강등점 뭐 좋습니다.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꼭 따져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상은 올리용님 나도 이제 논리독해 봐야지 그랬습니다. 아, 사실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아, 우리 태엽씨 아름다우신 문법이, 아, 문법이. 문법이 아유 옆에 있으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네요. 문법이
문법이 남들 어렵다는 문제는 다 맞추고 문법이 문법이 남들 다 맞춘 문제는 틀리고 티없이라 아름다우신 아 그러게 왜 실전만 가면 왜 그게 잘 안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시 제일 걱정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단어인 것 같아요. 일단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 지금 뭐를 특별히 뭐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인스 복화를 보고 계시면 그거 거기에서 최빈추를 좀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되시면은 지방직 아장내기 하셨으면은 지방직 아장내기에서 제가 이제 추가로 그 GRE 단원하고 해서 나눠드린 거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일단 그 두 개가 제일 좋습니다. 그 두 개가. 그 두 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후로 다 이제 또, 한번, 좀, 그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수업 중에 자료 나눠드리는 게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그 뭡니까 야장내기라든지 요럴 때 또 이제 한번 말씀 아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혹시 그동안 제가 모의고사를 했으면 모의고사에서 독해를 제외한 나머지 특히 스나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를 좀 많이 좀 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그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제인스 복합 보셨으면 그걸 기본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그게 없다면은 국가직 아장내기나 지방직 아장내기 때 나눠드렸었던 자료를 보고 그러면서 플러스 지금 현재 수업 중에 진행하고 있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뭐를 보통 몇 번 잡고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일단 뭐 한 30분 잡으셔도 괜찮아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딸리지를 않거든요. 일단 지문이 기본적으로 길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아마 걱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직 지방직하고는 좀 다르다. 시간 모자라서 이제 수업 뭡니까 그 모의고사라든지 시험을 뭐 망쳤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짧다 보니까 지문도 한 번이고 두 번 뭐 세 번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또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단 지금 보는 건 시간 안재도 관계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 안재고 서울시 모의고사 그대로 연습하시면서 최대한 집중해서 그냥 조금 시간을 좀 단축하는 그런 연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0분 잡으시고요. 저도 뭐 실전에서 지금 뭐 모의고사 진행하면 30분 잡아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수업 맞춤 정말 좋아요. 그랬습니다. 조유수님. 국가직 지방직보다 수업이 더 재밌어요. 그랬습니다. 서울시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네, 꼭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오늘 말씀은 그 뭐 논리도 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요 문법 분석 그렇게 하시는 거 또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그대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010님 정말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 시험 같은 분위기에서 문제 풀면 좋지요 그랬습니다. 아 좋습니다. 앙상블린 카페에서 모국어 푸는 거 정말 도움됐어요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찾아내는 것도 진짜 현명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남들 하니까 그대로 똑같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좋겠다 이렇게 푸니까 괜찮겠다 이러니까 집중력 좋아진다 이러니까 기억이 잘 된다 이러니까 암기가 잘 된다 뭐 이런 것 등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지금 아장내기 특강 단어 위주로 봤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 정말요. 카페 가서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네네 시험 볼 때 옆자리 분이 다리를 무슨 모터당 마냥 떠는데 별로 신경 안 쓰이더라고. 야 다행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미쳐버립니다. 정말. 네. 네, 그저 이게 바로 이제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 집중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집중력 높여주는 그 연습. 진짜 그냥 쌍물님 굉장히 진짜 잘하셨나봐요. 제가 이제 흔히 말씀은 시끄러운 데서 사람 많은 데서 한번 풀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요. 떠드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다리 떠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하다 보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 주변에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집중력을 높여버릴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을 진짜
10분, 100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양성벌님이 또 이렇게 그런 경험담을 좀 보여주니까 뭐 다른 분들도 혹시 집중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마다 또 무슨 비행기가 뜹니까? 미쳐버리네요. 아, 레이노스님 오늘 강의를 처음 와봤는데 타자도 느리고 중간에 들어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한 달만 먼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합격한 친구놈이 이제 우리 밑에 분들 아마 그 우리 레이노스님한테 한번 그 아마 충고 조언이라고 할까 그런 해주고 싶은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그 제가 지금 상담 들어온 거 보게도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지금 우리 레이노스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뭐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야 근데 그 친구놈이 이제야 말해줬다. 아 참 그렇죠. 네, 친구라 그래도 말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거의 내가 친구놈, 친구놈.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한테는 친구 놈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친구 놈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마 그래서도 가까운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지방직 때 뒷자리에서 볼펜으로 책상 부시면서 풀어서 집중 힘들었어요. 아 쳐버리네요. 한번 연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험장 주변 신경 안 쓰고 시험 봤어요. 그랬습니다. 다리를 떠는 것은 양발이죠. 시험장에서 방귀 낀 사람들.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스마트 010이 주변에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닌가요? 완전 멘붕을 거려 그랬습니다. 진짜요. 냄새와 죽여버립니다. 맨디님 그랬습니다. 이거 전 카페 가서 풀어는 못했고 여기서 카페 소리 엄청 크게 들어놓고 해봤는데 이것도 좋았어요.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요즘 방에서 백색 소음 필 수 있는데 함 들어보면서 해보세요. 비슷해 장작 소리 등등 많아요.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엑스버스 123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토요일에 국가지 면접 보고 왔어요. 지방직도 90점 맞아서 마킹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알바 의심 받을 정도로 온갖 사이트 홍보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닉네임도 엑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아마 요 올해 크리스마스 아마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꼭 최종 합격하시고 다시 한번 소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킹 실수 그렇게 일단 전보고를 잘 보면 그것도 걱정이죠. 내가 이제 책형 표시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름 안 썼나, 수험 번호 표시 잘못했나, 마킹 실수하지 않았나, 밀려 쓰지 않았나, 엉뚱한 데 표시하지 않았나, 별의별 생각 다 들죠 사실은요. 잘하셨을 겁니다.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다시 한번 소식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방귀 낀 거 이해합니다. 시험장에서 선생님 목소리 들리는 문제는 딱 맞히는 아우. 아, 내 목소리를 들리게 어떻게 끝까지 해드렸으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끝까지 더 남을 수 있는 목소리다. 예,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에서 공부할 때 유튜브에서 카페 백색 소음 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주변에서 고차원이신 분들 우연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인연인가 싶네요. 그랬습니다. 맞아요. 요즘 유튜브 공부 방송 핫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거 틀어놓고 해요. 그랬습니다. 유튜브 공부 방송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군요. 학교 419님 전 떨어졌지만 친구한테 선생님 소개해주고 시험 잘 봐서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친구가 그러면 시험 잘 봤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그 학교 419님은 안 됐고? 아 요건 또 속상하죠. 요건 또 속상하죠. 아, 제가 얘기했나요? 옛날에 그 어떤 남학생이었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남학생이었었는데 말이죠. 그 옆에 이제 그 학원이었어요. 옆에 학원이었었는데 자기 여친이 있었대요. 여친이 있었대. 같은 직렬인데도 일행은 아니어서 같은 직렬이니까 이제 그 전문을 하고 그 하는 학원에서 있었는데 그 여친이었었대. 근데 어느 날 그 보니까 자기를 빼놓고 무슨 스터디를 하더래요. 스터디를 하는데 뭐야 그랬는데 안 가르쳐 주더래요. 뭐야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까지 한번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내 모의고사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더래요. 여친인데 말이죠. 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친이 도대체 그 여친도 아니죠. 그래서 열받 빡세 처박자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수업을 들으러 왔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여친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열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도 계속 연락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내려가서 합격했다고 연락 줬습니다. 지금. 야, 근데 어떻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친인데 그걸 몰래 그러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친도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여친은 여친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뭐 사연은 모르겠지만은 나인텐 그런 얘기라더라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자기를 빼놓고 스타디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빼놓고 다른 그 친구들이랑 그래서 나중에 알려줬다.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결론. 자,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뵐 수 있어서 진짜 반가웠고요. 에, 그건 진짜 한 달 만에 만나다 보니까. 아우 나도 여러분들 이렇게 글 보면서 다시 한번 기운도 내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항상 해주셔서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기운 얻고 힘을 얻고 힐링되고 그리고 또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힘내시고요. 저녁 안 드셨으면 저녁 드시고 남은 시간 오늘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때 한번 아파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뭐 일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또 보니까 이제 좋은 팁도 좀 그 같이 공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네, 좀 여러분들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방법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거 담은 천왕님 예전에 전화 상담 두 번 해서 전화 상담까지 했었어요. 덕분에 지방육 90도 나왔고 막힌 실수만 하면 합격 결과도 못 법에서 길을 헤맸는데 사료사 덕분에 못 법 전판이가 그렇군요. 아유 우리 또 축하드릴 분 또 계시네요. 우리 밑에 대근녀님이 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거 제가 두 문제 드렸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서울시에서 노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일단 그 마인드, 이퀄이냐 역접이냐 플러스에 마이너스냐 한번 고생을 하시면서 서울시 문제라든지요. 예, 글을 한번 읽어나가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글보다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 또 준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